자, 우리는 한 주일 동안 폭락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런 하락이 무슨 다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미국의 부채 상한선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여러 번 부채 상한선을 위로 옮겼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에 부채 상한선 그리고 우리의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는 2019년도에 금리가 낮았습니다. 시장 금리가. 물론 이때보다도 더 높았을 때도 있어요. 금리가. 근데 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이유는 2019년도에 우리가 금리가 상당히 낮았고 1.1이었고 저가가 미국이 1.4였어요. 근데 미국이 더 문제가 됐던 이유는 작년에랑 미국 금리가 더 낮아지는 구간에 미국은 자 트럼프 임기 말에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채권을 발행을 하다 보니 최근 뭐 엄청나게 또 낮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 금리가 0.6, 뭐 0.7 요 사이에 있다가 지금 가파르게 1.5까지 뛰어오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만 원짜리가 지금 현재 그 채권들이 한 7천 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만기가 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7천 원 갖고 대응이 안 돼요. 똑같은 채권 하나를 살 때 우리는 13,000 원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약세가 됐기 때문에 지금 채권이 즉 지금보다 금리는 더 높았을 때도 당연히 있었죠. 훨씬 더 높았죠. 우리는 2018년도에 시장 금리가 2.5, 2.6, 2.7 이렇게 올라갔고 미국은 3.2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금리가 낮았을 때 채권을 많이 푸니 자, 그때부터 기준 금리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제 시장 금리의 격차도 있겠지만 그만큼 많이 풀어놓은 돈이 회수가 될 때 인플레이션이 시장의 금리가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 상황은 부채 상한선을 위로 지금 긍정적으로 타협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민간 발표에 의한 고용 호조도 9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즉 미국은 금리를 자 올리지 않을 것 같으면 채권을 사들여 버려야지 돼요. 즉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 많아진 채권을 시장에서부터 많아진 채권을 생각해보세요. 사들이니 채권이 수량이 작아지니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바로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수익률의 반대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부채 상한선을 자 사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자 디폴트가 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디폴트로 인해서 자 셧다운이 된다 어쩐다 얘기가 모든 금융기관이 다 멈춘다는 거거든요. 공공기관부터. 하지만 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오늘 13억 달러의 기재부에서 자 달러 자 외평채 발행이 성공했습니다. 10년물 자 달러 있죠. 10년물 달러 5억 달러가 자 발행이 성공했고 유로는 유로도 5년물 자 7억 유로가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그냥 가상금리를 좋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이거는 빚입니다. 국채도 빚, 여러분의 회사채도 빚이에요. 주가는 다 빚이에요. 그 빚보다 회사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그 빚보다 회사의 가치가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산해 놓은 우리 바로 꼴단지 종목은 빠지더라도 무섭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그거를 이겨내는 힘이 무조건 자 믿어라. 여러분은 믿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냥 믿습니다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거는요. 어떠한 것도 결부시키지 않고 믿는 거지 주가가 올라간다. 이걸 믿는다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철저한 자금 흐름, 재무구조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꼴단지 종목들 안전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자금 흐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폭락장 이후에도 또다시 단기적인 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채권을 사들이고 환율이 평가절상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됐는데 환율이 평가절상이에요. 살짝 의례적일 수는 있지만 이 얘기는 대기 자금들이 우리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여기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면서 금리를 낮춰줄 거라는 기대감의 채권을 사서 금리가 낮아졌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원화 가치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제 기재부가 13억 달러의 외평채 발행이 성공했기 때문에 어떤 불시에
환율이 올라가더라도 손쉽게 스무딩 오퍼레이션 환시 개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채권을 통해서 채권 금리를 낮춰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물론 어떻게 보면 이런 회사채 추가 발행한 채권이 있는 종목들이 풋옵션이든 어쩌든 떨어질 때 간혹 무섭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오를 때는 무섭게 급등을 해서 목표 금액은 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분과 그런 관계의 종목들로만 철저하게 자 좀 끔찍한 얘기지만 아니죠. 철저하게 딱 회사의 최대 주주하고 관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 떨어지고 떨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소각기나 상장을 위한 주가는 고점에서 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이슈 꿀 종목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론 꿀 종목에 해당될지 여부는 봐야 되겠죠. 자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데요. 저도 오징어 게임을 봤습니다. 짠. 첫 번째 오징어 게임 대성공에 의한 K-콘텐츠주의 훈풍. 자 물론 주변에서 보지 말라고 만류하더라고요. 무서워하니까. 근데 저런 종류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거는 어떻게 보면 자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저 오징어 게임에 참여해서가 아니라 빚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그냥 손을 쓸 수 없는 무슨 동물들의 이런 얘기가 제가 그걸 두려워하지 힘으로 노력을 해서 물론 노력을 해서 뭐든지 노력을 해서 누가 막 1조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잠만 자고 안 먹고 안 쓰고 노력을 해서 빚을 갚으려면 갚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막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66개국 1위 달성으로 관련 전망. 자 저는 주말에 금요일날 밤에 밤을 새서 하루 만에 다 봐버렸거든요. 근데 위드 코로나에 따른 영화 산업 회복 예상. 자 아직은 모르죠. 그렇지만 기대감에 따른 투자 심리 계속 전망. 쇼박스하고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자 이번에 좀 한창 갈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징어 게임 보면요. 자 훔쳐보면 탈락. 방크가 중국 불법 유통에 대해서 좀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사실 자 화가 나면은 당연히 있어요. 자 우리 건데 자, 떳떳하게 다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도 이제는 우리 걸 확실히 지켜나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투자자들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 나올 때까지 버틴다. 자 그리고 초고수가 말한다 오른다. 전 세계가 난리네. 딱 보면서 느꼈던 건 그 빚이 있다. 모두 다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빚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나 어떻게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안 될 거야 어쩔 거야. 그럼 더 안 돼요. 무조건 된다. 자, 이 희망을 갖고 바로 희망이 행복인 것 같아요. 희망을 갖지 않고 아유 안 될 거야 이럴 것이야. 여러분 자 그럼 부정적인 얘기는 앞으로 자 벗어나야 되겠죠. 그렇다고 올라가지 않을 종목을 성공풀이 꿀단지가 자 무조건 갈 거야 이런 현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금에 의해서 회사채 추가 발행 채권을 뽑아낸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쇼박스를 보면요. 오징어 게임 제작사의 주요 투자 기업이에요. 아 정말 그죠? 그 순간의 선택을 너무나 잘했어요.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이미 52%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실 중국이나 이런 참여 여부에 중국이 자 중간에 이건 인터셉트가 아닙니다. 아시죠? 손대지 말아야 될 우리의 권한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권한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도 우리가 서로 잘 밀접하게 자 해서 어떻게 새 나가는지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일단 오징어 게임 이런 흥행에 대한 것도 계속 자 쇼박스 추가 급등에 대한 얘기들도 지금 다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개봉 예정인 영화의 칸 영화제로 호평으로 상승이 예상됩니다. 살짝 조금 그나마 다행인 건 한 5월, 4월, 3월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아직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자 일단 여러분 저희 팬분들 분 채팅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두가 기다리는 꿀단지죠. 모두가 기다리는 꿀단지가
절대로 어떤 한 종목이 떨어진다고 아이고 언급하면 안 돼. 은근슬쩍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달성되는 목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러분도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회사와 발행한 무기명자와의 약정대로 이행되는 기간 수익률과 자 산정되는 이자대로 해서 가격을 다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가격이 되지 않으면 물론 그 가격이 되지 않고 무너질 수 있는 채권들도 있습니다. 그런 채권을 빼낸 정확한 채권으로만 뽑아내야 되고 그거는 채권을 여러분이 꾸준히 보시다 보면 손을 대면 안 되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것만 빼내면 일단락 느려지던 주가 달성이 느려지던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리던 빨리 되던 움직여도 그 금액은 터치를 해야만 됩니다. 이거는 회사와 무기명자와의 약정이에요. 약정인데 정말 작은 금액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지만 공모가 아닌 3호에 해당되는 시총의 몇 퍼센트, 지분의 몇 퍼센트 이 정도의 채권이 발행해야지만 주가 상승을 반드시 올려야 되겠죠. 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기명 채권, 3호 채권, 이 채권의 경우에는요. 재벌들의 재산 증여나 상속, 경영권 방어 등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항상 딱 하셔야 되죠. 근데 요즘에 폭등, 폭락 이후에 여러분이 자 폭락했기 때문에 내 종목은 다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올라갈 만한 종목만 예견되어 있는 종목, 예측이 아니죠. 정확한 분석이 되어 있는, 이거 분석도 뭐 제가 만들어낸 무슨 기법, 무슨 기법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회사 자금대로 이루어진 이런 채권들을 가지고 있는 주가 주식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조금 오르다가 다시 너무 많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다 하실 때는 그 회사의 회사채 등급 및 자금 내역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럴 경우에는 샵 37722 치시고 구미형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란 톡방으로 자 안내를 해드리고요. 또 QR코드가 나와 있어요. 휴대폰 이렇게 찍잖아요. 그때 휴대폰 찍는 카메라를 그냥 갖다 대시는 거예요. 저도 무슨 조작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걸 꺼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카메라를 딱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회사채 정도의 자금과 지분은 추가 발행 채권이 없더라도 자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급등과 급락을 했다 뭐 이러더라도 급락 이후에 급등을 빠르게 했는데 못 팔았어야란 꿀 종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약 매도는 반드시 해놓으셔야지 돼요. 1차, 2차 제시해놓은 금액으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멀어서 다음에 해도 되겠지 하지만 어느 날 보면 다녀왔네 이렇게 돼요. 다녀온 것도 한참 다녀왔다 그러면 다시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다녀온 뒤로는 살짝 못 미쳤다. 못 미칠 수는 없어요. 더 가면 더 갔지. 하지만 그렇게 더 가더라도 다녀온 뒤로는 추가 발행 채권을 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은 자 떨궈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섭게 떨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 종목들이나 여러분들 그 이외의 종목도 고점일 때 더 갈 것이야. 그냥 무조건 잡고 있다가 말을 싹 바꿔서 수익 나는데 지금 아무 때나 파세요. 그것까진 괜찮아요. 떨어졌는데 예전 천절가 있었잖아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회사는 자 여러분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순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는 순간 만약에 지분이던 무기명 채권이던 소각 절차가 들어가던 팔아버린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추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는 엄청나게 떨굽니다. 그 엄청나게 떨궜던 주가가 그러면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또다시 올라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 다음 산정 가격은 더 낮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예약 매도 이거는 해보셔야지 돼요. 등락이 없다가도 듣도 보도 못한 종목들이 순식간에 반전을 이루는 게 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2월에 한번 보셔야 되겠죠. 버킷 스튜디오 역시 주연 배우 이정재의 소속사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도 활발한 기업입니다.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에 90% 이상의 급등을 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다른 투자한 쇼박스보다도 자, 버킷 스튜디오가 조금 상승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슈는 오징어 게임의 그 누구도 이제야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충분히 보고 느낄 만한
그런 영화예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이슈 코로나 기대로 항공주 주목입니다. 자, 보시면 물류 대란으로 인한 항공 운송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 후 여행 증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정부의 항공사 대상 금융 지원 검토, 그래서 대한항공하고 티웨이 항공이 있습니다. 자, 한동안 산업은행은 AA 마이나 기업어음 그리고 채권들 중에 어음을 그리고 부채 5천억 이상의 이런 회사채들이 만기가 됐을 때 돈이 없어서 더 이상 팔 것도 없고 아니면 자 빠르게 자금이 없을 때 이런 회사채들을 사들였거든요. 대형주에 속하는 종목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항공이 자 끼어 있어요. 이런 대한항공이 지금 상황에서 정부의 항공사 대상 금융지원 검토에 당연히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 해당되고도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반전의 움직임이 나오는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투자자들 반응은요. 항공주 이륙 준비에 탑승을 했다. 외국인 이렇게 사주는데 왜 팔아라고. 자, 하지만 저는 외국인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증권사 외국인 쓰면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죠.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 끝나는 거다. 이미 자, 많이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조금 업황이 침체됐지만 슬슬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슈 중에서 대한항공을 한번 보이겠는데요. 대한항공 역시 지금 항공 운임 상승으로 이번 주에 10% 넘게 상승했어요. 대형주고 시총이 크기 때문에 저렇게 10% 상승하는 것도 꾸준히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화물 운임 강세로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된다. 아시아나 인수 등 재무적 부담이 큰 당면 과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 어떤 어음이나 뭐 계속 진행되는 어음 사정 상황도 보고 있지만 자 어음 상황도 좀 잘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위드 코로나가 부각되면서 대한항공도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우리가 악재보다는 호재가 먼저일지 또 실적도 기대해도 될 수 있을지 봐야 되겠지만 실적 기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티웨이 항공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큰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냥 장기적으로 큰 상승, 작은 상승, 중간 상승 정확하게 주가를 자 어느 가격이다 하고 맞추기는 어렵죠. 그 추가 발행하는 채권을 좀 봐야 되겠지만 티웨이 항공에 대한 추가 발행 채권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기대 심리로 인한 상승이 전망. 기대 심리는 뭐 오를 거야, 오를 거야 한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자 이슈를 두 개까지 봤는데요. 여러분이 두 개의 이슈를 갖고 계시다가도 이슈 중에 한 종목인데 안 오른다. 그럴 경우에도 샵 3772로 한번 구미형이라고 쓰셔야 돼요. 꿀종목 쓰시면 안 됩니다. 구미형 이렇게 쓰시거나 QR코드 사진기를 딱 갖다 놓고 진행을 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가지고 있는 지금 이슈 종목들 오징어 게임이나 항공 관련주 이렇게 해서 자 어떤 회사체로 구성되어 있고 대주주 지분 대비 자금이 어느 정도 돌 수 있는지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저희 팬분들 채팅을 한번 보겠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종목의 반전 성원프리 화이팅 꿀종목 화이팅 그리고 자 어떻게 보면 꼼꼼한 분석 명쾌한 리딩은요. 자 하는 이유는요. 불안하지 않고 그리고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팅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알아봤던 K뉴딜 지수예요. 물론 가장 핫한 2차 전지 소재 부품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그러면 자 2차 전지 정말 많아요. 근데 2차 전지 안에서도 뭐 계속 2차 전지가 간다. 그 말은 저도예요. 2차 전지가 간다는 말은요. 그냥 주식 중에 몇 개 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차 전지가 간다가 아니라 그 안에 소재와 부품 가장 높습니다. 소재와 부품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느냐가 중요하지 2차 전지가 간다는 그냥 주식 중에 코스피 간다, 코스닥 간다랑 똑같은 거예요. 대형주 간다나. 그래서 2차 전지의 K뉴딜, 물론 이 K뉴딜이라는 지수가 펀드 구성하고 작년부터도 움직였지만 이 K
뉴딜 지수 안에서 2차 전지가 가장 강력했는데 그 안에서 소재 부품 중에서 뭐가 움직이는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K뉴딜 지수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2차 전지를 하기 전에 팬분 중에서 새로운 분 또 아까 살짝 자 보이다가 안 보이셨던 분이 있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주식성공님, 자, 안녕하세요. 아까는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셨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분이 저희 계시죠? 저희 가락국수님이세요. 가락국수님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당진조사님도, 그쵸? 아이고, 지금 오후 시간이라 참 피곤한 시간이에요. 충분히. 자, 화이팅!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사실 이렇게 팬분들과 중간중간에 처음에 인사를 나눌 땐 너무 어색했어요. 다 알지만 또 우리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여러분 팬분들은 아주 친근한 언니 동생 이모까지는 여기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조카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자 되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그 대신 꿀 종목을 먼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K뉴딜의 2차 전지 지금 가장 높은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2차 전지가 지금 가장 높은 지수예요. 높은 지수에서 지금 3탄이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는 하도 많이 들어서 누구나 안다. 그쵸? 누구나 2차 전지 너무 알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냐가 중요하고요.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2차 전지 안에서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2차 전지 전기차든 이 안에 들어가든 어디에 들어가든 어느 소재에 대한 부품인지가 가장 중요하고 물론 가장 높습니다. 지수 자체도 그리고 여기에 어떤 종목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2차 전지에 대한 소재와 부품을 다 채권을 훑어봤습니다. 물론 자, 쉽게 훑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행의 시간이라고 그러죠. 윙하고 귀가 먹힐 정도로 윙한 이런 밤 시간에 어느 순간에 보면 새벽이 너무 다가오는 시간에는 윙하고 소리가 자 이명이 들린다 그럴까요? 안 들리면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렵에 항상 나오는 게 채권들이 이제 나열을 딱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선별되는 채권들 중에 자 그럴 경우에 나열이 되지만 정확하게 한 30% 정도 나열을 해놓고 다시 날이 밝아오고 한숨 자고 나서 다시 주말에 이제 자 정신 차리고 보면 그 중에서도 제하고 똑바른 채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지분하고의 관계를 하나하나 찾아보면 우리가 손실로 끝낼 수 있고 손절가를 빛보다 빠르게 자 빛보다 빠르게 손절을 딱 줬는데 그 뒤로 10배 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 빛보다 빠르게 손절가를 잡으셔야지 돼요. 하지만 우리는 자 계좌상입니다. 계좌상에 이런 폭락장 이후에도 빠르게 VI와 상한가가 들어가는 자금 움직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우직하게 근데 가장 안전하게 우직하게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누굴 믿고 자시고가 아닌 계좌가 많이 늘어버리면 그때부터 여유로워요. 계좌가 잠깐 늘었을 때는 이 잠깐 이걸 지키지 못하고 꾸준히 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어떡하지? 그래서 손절을 이거라도 간직하자. 손절하고 다시 막 올라가면 그때 사게 되거든요. 하지만 계좌가 많이 늘었을 때는 이거는 폭락장은 순간일 뿐이다. 어차피 자 채권 가격대로 움직인다. 약정한 가격대로 산정해놓은 가격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편안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꿀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 하락했을 때도 손절가 잡지 마시고 매도 가격대로만 걸어놓으신다. 물론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 예약 매도를 반드시 걸어놓으신다. 그러면 자 예쁘게 팔아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번 2차 전지 소재 부품을 보면요. 지속적인 고품질 전력에 대한 요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다 ESS 시스템의 보급과 활용 고효율 효율 중대형 2차 전지 시장의 급성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ESS 시스템은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요. 자 우리 2차 전지 저장 어디다가 우리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한 또 이제부터는 한 가지 팁은 하지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한두 종목이 아니겠지만 이 저장한 우리가 2차 전지 저장하게 되잖아요. 저장했을 경우에 그 저장한 외곽 프레임 쪽
이쪽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효율 중대형 2차 전지 시장의 급성장이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쪽의 채권 발행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바로 꿀단지. 여러분이 이제 꿀단지를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팬분들께서 먼저 보실 수 있는데 이번 이제 꿀단지 종목은 조금 새롭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잘 적어 놓으시면 이 방송은 녹화를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팬분들께서도 어떻게 되신다면 목요일 날 지금 듣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방송을 토요일 날 하지만 제 팬분들이 막 주가를 뛰어 올리거나 그럴 수 있는 만큼 뭐 그러니까 수천 명이 엄청난 자금으로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이 위세아이텍이었습니다. 이 하락장에서도 자 폭락을 했죠. 이번 주에 하지만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꿀단지 종목을 한번 집중해서 토요일 날도 보시고 또 재방송 나가죠. 그래서 월요일 날 잘 대응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인데요. 꿀단지 종목입니다. 이제 공개에 들어가겠지만 뒷부분에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1차까지는 종목을 제시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2차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 무슨 이 1차 가격을 가르쳐 주네 안 가르쳐 주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저희 샵 3772로 들어오시고 구미형 치시거나 QR코드에 휴대폰을 그냥 휴대폰 셀카 찍을 때 물론 셀카 잘 안 찍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갖다 대시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2차 리딩이 잠깐 리픽싱이 있더라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희가 차분하게 자 가격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꿀 종목을 공개할 거예요. 물론 이 꿀 종목이 녹화는 목요일 날 하고 원고는 종목은 수요일 날 찾아내고 그리고 금요일 하루 건너뛰고 목요일도 건너뛰게 되죠. 토요일 날 방송을 하고 월요일 날 여러분이 자 바로 딱 대면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타임머신을 산 것도 아니고 세 번에 거의 이틀 이상의 가격의 움직임이 있는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화요일이겠죠.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고심이 많습니다. 중간에 튀어버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 못 잡으면 뭐 아니겠죠. 튀고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을 안전한 가격 전에 알려드리지만 이 안전한 가격이라는 게 꿀 종목도 여러분이 매수하시고 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적어도 기준선은 가지고 있는 가격에 바로 공개를 하게 되니까 안심하시고 미리 잡으시기보다는 잡고서 자 채권의 가격대로 팔아가야 되니까 기다리심이 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출발하는 종목은 출렁거리면서도 올랐다가 많이 20% 올랐다가 30% 올랐다가 빠져도 이런 하락장에서 빠져도 자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TBH 글로벌 같은 경우에 몇십% 올라가고 지금 이 하락장에서 떨어졌거든요. 오늘 다시 안정적으로 자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이 일단 자 책정해 놓은 퍼센트대로만 팔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꿀단지 이제 공개해요. 물론 진행 과정을 자 지금 말씀드리는 꿀단지 종목은 58배가 빚보다 현금이 많습니다. 적어도 금융비용 부담률이 0.50이고 유보율이 1591.91 부채 비율이 27.30이에요. 빚보다 현금이 많은 데다가 금융비용 부담률은 0.50이에요. 금융비용 부담률이 너무 낮아야 되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만큼 뭐 빚내서 뭐 할 게 없다는 거지만 이 종목은 자 채권이 발행이 돼 있습니다. 바로 3호 채권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무보증부 담보부 채권이 발행이 돼 있고 주식보다 저 채권이 선매출입니다. 청산할 때 근데 청산할 때 지금 보시면 알지만 현금 두둑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아차하는 순간에 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회사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후순위가 돼서는 안 되겠죠. 선순위입니다. 자 여기에 영업활동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도 났다가 2020년도 12월에는 8까지 났다가 자 21년도 올 1분기에는요.
자, 1사분기에는 마이너스 18.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꾸준히 나름대로의 작은 기업이지만 18년도에도 그렇고 19년도에도 그렇고 20년도에도 그렇고 통으로 전부 다 투자활동 현금으로만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당연히 제일 무서운 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일 경우에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짠, 1호점, 2호점, 3호점을 적자라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쌓이는데 적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적자여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쏟아부었는데 이걸 아무데도 투자를 못해요. 가치가, 미래 가치가 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 쏟아붓고 있고요. 여기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2020년도 12월 4사분기 그리고 21년도 1사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자 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봐도 우리가 4개년도 적자 기업이 뭐라고 얘기하죠? 4개년도 적자일 때 상장 폐지 대상, 거래 정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저희가 4개년도 적자인데 그 다음에 흑자로 딱 한 분기 정도 남겼을 때, 자 마지막 한 분기 남았을 때 엄청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도 작년에 자 꿀 종목들, 자 성풀 종목들 중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로 턴어라운드죠. 이 턴어라운드는 무슨 뉴스에 보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적자인데 출자하는 법인들의 관계를 보면은 돈이 없대는데 이제 돈이 생기기 시작하고 서로서로의 자 어떤 회사들과의 연관성이 출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출자가 돈을 빼돌리는지 정말 괜찮은 출자는 법인이 타법인 출자가 진행되는지도 지켜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적절하게 자금 흐름은 자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꼴단지 이유가 있어요. 식품이에요. 식품이라서 특히 자 금융활동 비용이 금융비용 부담률이 낮은 게 좋아요. 물론 우습게 알면 안 되겠죠. 식품이라고. 하지만 제약바이오처럼 임상을 하면서 엄청난 자 연구 무슨 R&D 연구가 들어가는 엄청난 연구소를 지어야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약간 사업이 좀 더 자 인증을 받으면서 고가의 전략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긍정적이긴 하지만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금융 부담률이 적고 오히려 식품인데도 자 채권을 발행했다는 건 이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사모채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바로 그냥 아는 지인이에요. 기업이 아는 지인과 접촉을 하는 겁니다. 공모에 의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모를 통해서 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자 긍정적으로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가 중요한데 자 자세히 보면 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가 이슈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죠. 누가 보유하고 있을까 본다 그러면 자 회사 이제 무기명자가 자세히 하나하나씩 보고 있으면 아 주가를 올리겠구나라는 거는 감이 아닌 자금 흐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살짝씩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채팅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죠? 턴어라운드 종목은 성풀에서 출발. 물론 그렇죠. 성풀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예약 매매. 예, 여러분들께서 예약 매매를 반드시 챙겨보셔야 됩니다. 예약 매매는 정확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빛보다 빠르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000원에서 5,150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요? 어디다 걸어요? 5,000원, 5,010원, 5,020원 이럴 경우에 여러분이요. 두 차례에 걸쳐서 매매를 하실 경우는 5,000원과 5,150원에 걸어놓으시고요. 한 차례 매매하실 경우에 한 중간 가격 정도에서는 5,100원에 그냥 예약 매매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놓으면 근데 가격이 채권의 가격이라는 게 딱 0.몇% 이렇게 곱하기 해서 나오고 점점점점 있는데 딱 얼마? 물론 여러분이 5,140원에 걸었는데 5,150원에 걸었는데 5,150원이 살짝 매도가 되고 안 됐는데요? 100개 갖고 있는데 100주 갖고 있는데 하나 거래되고 안 됐는데요?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은요. 소득세,
주민세 15.4%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가격을 산정해 놓고 자 립픽싱 가격을 조정가격 이 조정가격이라는 거 그만큼 그 해당되는 립픽싱에는 10개를 갖고 있는데 가격이 만원에서 7,000원이 됐다 그러면 13개, 14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소각을 할 수 있는 주식을 주식이 아니죠. 지금은 전환권이지만 어찌됐건 행사는 자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보통 수로 되는 거니까 그 가격으로 산정이 되니까 소각을 할지 주식으로 산정이 될지 주식으로 상장이 될지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보실 때 그럴 경우에는 기다릴 수 있지만 자 보통 한 번에 걸쳐서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5,000원부터 5,150원이다 그러면 5,000원 정도 5,100원 정도에 여러분이 매도를 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래서 또 손절 없는 성풀 손절 없는 성풀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버텨서 아니 버틴다고 올라갈 종목이 빠졌다고 흔하지 않아요. 근데 마이너스가 지금처럼 하락장에서 꿀 종목들 중에서도 자 몇십 프로 올라갔던 애들도 떨어졌습니다. TBH 글로벌도 떨어졌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올라갔다가 떨어진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채권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표 채권가대로의 산정해 놓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예약 매도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약 매도를 변화가 될 경우에는 회사체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을 경우에요. 하지만 왜냐면 그만큼 평단을 낮출 기회가 세졌으니까.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 원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요. 5천 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시총에 몇십 시총에 그리고 대주주 지분 대비로도 채권 발행이 거의 20% 시총 대비 20%도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총이 1,800억인데 대주주 지분이 한 300억이에요. 근데 채권 발행이 700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중에 물론 지금 행사되는 가격 중에 가장 큰 행사되는 가격의 채권이 있는데 뭐 100몇십억, 200억 정도 여러분 같으면 수량을 평단을 막 낮춰갖고 그거는 그거대로의 수익이고 목표 금액은 목표 금액대로예요.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한대지 그 대신 목표 금액은 목표 금액이라는 게 올라갈 때 자 성품 무섭게 VI와 상한가로 목표 금액을 날짜가 다가온다 그러면 빠르게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자 살짝 저라면 제가 무기명자라면 살짝 물론 무기명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주가를 올릴 때요 막 돈 100억 가진 사람이 1,000억대 회사를 막 사갖고 올리는 게 그 올리는데 계속 개인 투자들 물량 나오면 못 올려요. 자 물량을 갖고 있는 어떤 큰 물량이 그 가격대에서 위로 이관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만큼의 이관 작업을 해주면 더 높은 가격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주가는 우리가 계산한 가격보다 더 가야지 그 수수료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냥이라기보다는 채권이 자금 흐름이죠. 어떤 이슈에 의해서 그럼 테마 종목 들어갔다고 테마 종목은 그냥 뭔 땡땡 어디 무슨 우리가 포털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이제는 1990년대가 아니에요. 처음으로 인터넷을 쉽게 여러분이 접하시면서 물론 그전에도 천리안도 있었고 다 있었고 저도 그때 막 타이핑 연습하고 천리안에서 친구들이랑 그랬거든요. 그 1900년대 후반때 했던 인터넷을 처음 접해서 그런 내용 안에 하나에 여러분이 현혹될 시기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시기인데 정확하게 자금 흐름을 체크해서 나가야지 테마나 이슈는 자 이미 테마나 이슈는 막 흘러들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나 한 달 동안에 테마 이슈 종목에 합산가를 산정을 해보면 오른 것도 없어요. 올랐다 그랬는데 오히려 마이너스가 다 털고 나갈 때 우리는 테마니까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건 너무나 구식이에요. 옛날 산정 방식이죠. 지금은 모두 다 공시로 다 나와 있는데 채권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 따져서 자금이 움직임이 이 회사가 이렇게 큰 자금에 무기명, 보증부, 담보부 채권의 표명금리랑 만기 상환이랑 다 따져서 보면 가격으로 올려야 되는 종목들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물론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상장하지 않은 주식까지도 자, 지금 아직 살아있는 채권들을 보면 1,880개가 넘어가지만 우리가 여기서 안전하게 모든 채권들이 겹칙 채권까지도 안전하게 상정할 수 있는 채권은 바로 한 120개 미만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각이 아직도 빠르게 진행되는 채권으로만 산정을 해서 꿀 종목도 담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팬분들 채팅을 보다가
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식품 관련주인데요. 보유 지분이 60%예요. 여기다가 채권도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모모모 외 6인. 저 60%의 의결권을 모모모님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꼴단지 세 번째 이유. 자, 식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금융투자 비용 부담은 낮습니다. 근데 식품 인체 임상시험, IRB 승인 및 임상시험이 개시가 됐어요. 자, 이래서 보면 여기에 탑업인 출자가 지속적으로 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종목에 대한 자, 움직임이 지금 현재 자,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탑업인 출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출자하는 관계도 보신다 그러면 주가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꿀단지 네 번째 이유예요. 제가 요거는 항상 체크해서 보는 게 체크를 안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데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근속 평균 근속 연수가 6.2년이에요. 다른 뭐 2년도 있고 1년도 있고 한국철강은 22년, 23년이었다가 최근 21년 뭐 몇 개월로 줄었는데 물론 그럼 공기업들 지난 우리가 꼴단지 퀴즈 종목이었던 한국가스공사 역시 대주주가 기재부죠. 얘도 상당히 높아요. 자, 조금 10년대 후반 정도 되거든요. 이 종목은 6.2년이고요. 기말 인원 보시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근로자 43분이 계십니다. 자, 그냥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직원. 여기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 순간 이렇게 파트타임이긴 하지만 기간이 정함이 없는 한 분이 이렇게 있고 최근에 2020년도 9월부터 보면 조금 뭐 한두 번 줄였다가 다시 자, 늘었어요. 늘고 자, 단기 급여 역시 뭐 연말까지 12월 총계까지 봐야 되지만 뭐 그렇게 그렇죠?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일단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 살짝 경계를 갖고 모든 채권은 물론 다 훑어보지만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마진율을 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마진율. 짠. 그리고 또 볼 때 그러니까 적어도 이 회사의 매출이 자, 매출 자, 100만 원 쏟아부었는데 원가가 자, 99만 원이에요. 근데 인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자, 일단 그런 상황에서는 채권이 아무리 자, 중간에 가격을 튀어 오를지언정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일단 인원 자, 직원 수가 줄지 않았다는 건 그래도 이 와중에 식품 쪽에 자,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서 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 꿀단지 이유 다섯 번째를 여러분이 보시면 다섯 번째입니다. 꿀단지 다섯 번째 이유에서 보면 자, 장내 매수가 작년에 수없이 들어갔어요. 물론 장내 매도가 들어갔던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이너스 0.06, 마이너스 0.61, 마이너스 0.18 뭐 요 정도예요. 장내 매도는 마이너스 0.19 딱 봐도 4내 2사 자, 이 4내 2사가 좀 손바뀜이 되기도 했죠. 어떤 전문적인 4내 2사가 4외의 2사는 지분이 포함되지 않죠. 법카를 쓰고 일정 자 월급을 받겠죠. 여기에 그래서 요 정도의 장내 매도는 아, 자, 4내 2사가 어떤 전문직의 4내 2사가 새롭게 구성이 됐구나 하고 볼 수 있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57의 지분 저 정도는 되게 많은 거예요. 지분이 확대가 된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체크해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꿀단지 5에 바로 자, 지분 변화를 넣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차트인데요. 이 종목을 싹 가려놨지만 지금 이렇게 하락한 거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지수 하락하면서부터 자, 음봉이 뚝뚝 떨어지다 오늘 양봉이 지금은 목요일 자, 녹화를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조금 지지선이 물론 그렇다고 이 종목이 여기서 더 떨어지던 자, 가격은 채권 가격은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정도는 우리가 안착이 돼 있어야지 돼요.
어느 생각 같아서는 4,000원대 여러분들이 매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종목의 채권 가격은 너무나 깔끔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적어도 자 지금 최저가가 3,175원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당연히 없죠. 여러분 거래량이 뜨는 종목의 비밀을 아십니까? 거래량이 뜨는 종목에 재무를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무 아니면 도예요. 잘 가면 재무가 나쁜 종목도 거래량에 의해서 휩쓸려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떨어질 때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물론 거래량이 늘어나는 와중에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래량이 폭등을 해버렸다. 그때 이슈화가 돼서 한번 떨어졌다. 이런 종목을 사는 이유는요. 다시 그 종목이 그 저가에서부터 나머지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엄청난 이슈에 의해서 그 이슈로만 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거에 모험을 우리가 내 자금을 마트에서도 뭐 100g당 따져서 착실하게 하면서 주식을 하다가 한번 깡통은 차야 된다고요? 있을 수 없죠. 오히려 그게 철저하게 열흘이든 한 달이든 고심을 해서 들어간 종목들은 채권을 보고 자금 흐름을 보는 종목들은 그냥 편하게 오히려 정말 떨어질 때 더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이 풋옵션 종목은 빠질 때 채워나가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물론 노후에 이제 저희 팬분들 노후에 이런 종목으로 많지도 않아요. 두세 개 정도. 자,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금을 만들어 놓고 두세 개 정도. 자,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 대씩 사실 공부라는 것도 이 채권은 자, 자기 분야들이 또 아닌 게 손댔다가는 몇 가지를 자, 그냥 그대로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건데요. 그냥 아는 지인이 줘. 근데 이 지인이 어떤 지인인지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종목에서 본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이 종목의 정확한 매수 가격은 적어도 안전한 가격. 안전하다는 건 이 종목이 그 가격이 안 되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그 가격에서 지지선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정이 적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기준선 안착 이후에 이 꿀단지 종목은 무엇일지. 자, 지금 알고 싶습니까? 지금 알고 싶으시면요. 바로 37GD의 구미형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QR코드에 휴대폰으로 딱 갖다 대시면 이 예약 매매가 엄청나게 편한 자, 직장 일을 그냥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셔도 되고 애기랑 놀이터에 가셔도 되고 친구분들하고 카페에서 자, 촬영하셔도 됩니다. 그 가격에 정확하게 아, 왜 이렇게 안 가?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무슨 일구가 돼요? 싹 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죠? 자, 예약 매매 반드시 된다. 된다. 그러면 자, 한번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예약 매매 됩니다. 자, 흔들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자, 이 예약 가격의 특징은 정확하게 날짜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도 저는 사실 느긋해요. 하지만 하락장에서 속상할 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제가 조금 가슴이 당연히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예약 매매의 가격은 철저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자 공개 들어가겠습니다. 꿀단지 종목은 3, 2, 1 바로 종목은 자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코드번호 218150 자 준비하고 쏘세요. 자 그래서 반드시 3,700원 안착 후에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야 기다림이 없이 편안하게 여러분이 매수를 하게 됐고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서 사서 괜찮아요. 그냥 난 빨리 팔지. 하지만 기다림이 한 달을 기다리시겠어요? 두 달을 기다리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목표 금액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 매도 가격은 이제 여러분 3,7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예약 매도 가격은 4,000원과 4,190원에 50%를 팔아버릴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리픽싱 가격이 조금 빨리 올 수가 있어서 그리고 2차 꿀단지 퀴즈는 팬분들과 하지 않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샵 3772에 구미형을 치시거나 QR코드에 사진을 딱 갖다 놓고 들어오시면 2차 매도 가격을 오픈하면서 노란 톡방에서 자 이제
저희가 가격 얼마 정도까지는 팔릴 수 있는지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꿀단지 종목을, 사실 꿀단지 종목을 찾아놓고도 그 사이에 변화가 있고 떨어져서 그냥 아니다 이게 아니라 자 치켜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꿀단지 종목을 3개 정도를 놔두고 그중에서 자 지금 적정가가 아직 여유 있게 남아있는 종목으로 드리기 때문에 꿀단지 종목이 한 30% 팔아버렸는데 떨어졌다 해도 그럼 손절가를 빛보다 빠르게, 아니 손절가의 의미가 무슨 지지선이요? 자 5일 이평선 지지선이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이 다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그런 지지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 폭락해서 조금 멀으면 다 골든 크로스, 단기 이평선 골든 크로스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제시한 금액 도래. 단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적어도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안착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3,700원에 자, 매수를 하시면 1차 4,000원부터 4,190원. 저렇게 긴데 어디다 내놓냐고요? 헷갈리실 땐 4,080원에 한 방에 걸으십시오. 그리고 정 아닐 땐 4,000원에 걸으시고 또 반 정도는 4,190원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4,000원, 4,100원, 4,190원 이렇게 나눠서 걸어놓으실 수 있죠. 15%씩 15%씩 이렇게 걸어놓으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 걸어놓으시고 2차는 자 노란 톡방으로 3772의 구명이거나 QR코드를 찍으면 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적어도 불안한 매매보다는 확실하게 매수하셔서 여러분들께 꿀 종목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매매를 자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저희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얼른 쉬세요. 감사합니다.